早上好, 我是韩崇信。 现在我在苏州站前面。 안녕하세요, 한성훈입니다. 중국에 와서 지금 소주에서 자고, 수저우시에서 자고, 다시 상해에 가려고 지금 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. 평일인데도 지금 월요일이거든요. 월요일 12시가 안 됐는데, 사람 겁내 많습니다. 여기 소주역 표시 보이시죠? 뭔 여기 겁나 커요. 저 들에 끝에 들어가면 끝에서 끝까지 보이지도 않아요. 상해에 가서 그 국제학교 아이들하고, 그 다음에 상해 교민분 이제 개인 레슨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 레슨 하려고 이제 상해로 넘어가려고 합니다. 자, 한번 보시죠. 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, 소주역 북문 쪽입니다. 북문. 똥시남배. 북쪽. 저 사실은 저기 저 앞쪽으로 가야 그럴싸한 거 볼만한 게 많은데, 그냥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그냥 여기서 한번 찍어봤습니다. 상해에 가서 상해 한인초원에 갈 거거든요. 홍첸루라는 한인촌에 가서 레슨 하다가 짬 나면 거기 전경도 한번 찍어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빙 돌아가면, 여기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. 자, 이따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한성훈 씨, 감사합니다.